5페이지서부터는 상당히 쉽습니다. 5페이지. 그래서 지금 그 5페이지에 거의 맨 밑에 뭐냐면 언유명이 뭐라냐면 그대의 한 점의 양지가 그대 자신의 준칙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양지가 바로 네 사는데 일생 동안 지켜야 할 하나의 그 준칙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모든 그 어떤 준칙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산다. 나는 무엇에 의지해서 산다. 이렇게 봤을 때 무엇 하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려고 사느냐 이렇게 했을 때 왕양명은 바로 양지가 너의 준칙이 된다. 이렇게 양지가 하나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준칙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도, 어떤 의지, 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 하려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모두 의도입니다. 사실은 뭐를 하고 싶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그럼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또 나쁜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것인지 왜냐면 이런 것을 다 양지는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내가 의도와 뭐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러면 옳은 건 옳다고 그러고 거기 그러다가만 그런 것을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지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판단을 했는데 조금도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양지의 기능이다. 그래서 무자기, 그러니까 무자기, 그러니까 무 이게 모자가 아니라 무자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 스스로 속임이 없는 것. 없다. 이 문자는 없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임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남을 속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속여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왕양명의 그 양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속일 수 없는 것, 그것은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그 신호의 그 반란을 진압한 뒤에 그다음에 장충, 허태 이런 사람들의 뭐냐면 모함 이걸 갖다가 당하면서 결국은 내가 일생 동안 준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치양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치양지로 제자들을 가르쳤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마다 가슴속에 하나의 성인이 있다. 누구나 한 분의 성인이 있다. 근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지를 믿지 못하면 저절로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남창이라고 하는데 성을 공격하고
성을 빼앗고 성에서 치안을 하고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뭐냐면 좀 힘들지만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양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배, 우리 배를 탈 때 배, 옛날에 그 뭐냐면 그 배를 움직이는 키가 있습니다. 키가 이렇게 있는데 양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래서 여튼 물에서는 그 키로 슬슬 올라갔었지만 아주 여울이 세찬 그런 곳에는 상당히 떠내려가기 쉬운데 그러나 그때도 키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저으면 올라갈 수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려운 지경을 당했을더라도 양지라고 하는 키를 놓지 않고 살면 이것이 바로 이 정정당당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왕양명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양지하고 하나의 중요한 그 문제 아주 중요한 일도 합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월야라고 하는 시를 써서 자기가 도달한 양지 심학으로 세상을 일깨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세 공감수 온 세상에서 이 고나여 잠을 달게 자는데 이 수의 우독성 누가 우연히 홀로 깨어있는가 지러 미는기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아직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왕양명은 일생 동안 그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병이랄까 그래서 왕양명이 주사 보면 이렇게 홀짝 마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아직 일어날 수 없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서로 귀하게 놀린다. 그래서 반대로 깨어있는 자가 아 저는 미치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떼지어 일어나 왜냐면 여전히 쌈박질만 한다. 그런데 공자 맹자는 금태계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울 왜냐면 이 일깨우는 세상을 일깨우는 그러한 그 방울을 금탁이었던 보았습니다. 우리 목탁 그럴 때 목탁을 두드립니다. 금탁을 뭐냐면 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차동에 북을 올릴까? 누가 이 험한 세상의 독을 이 풀어줄 북을 올릴 것인가? 한간자는 모두 어둡고 캄캄한데. 그대를 한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분주하게 모두 서로 자기 이성만 챙기는데 이 북소리를 듣는 것은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그대의 타고난 총명을 열어놓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대의 총명한 것은 양지를 늘 열어놓고 살라고 하는 점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남창에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치양지서를 제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밑에 달라 추겸지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서 이야기를 근래 내가 치양지 세 글자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참으로 성인 문화의 정법 안장이다. 정법 안장이란 불교의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학문의 핵심이다 할 때 핵심을 불교에서는 정법 안장이라고 했습니다.
왕년에는 아주 의심이 당하지 않았다. 근데 오늘 많은 일을 겪은 이래 단지 이 양지만이 넉넉히 갖춰지지 않음이 없었다. 그래서 배를 조종하는데 키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자재한 그러한 경지에 그 아무리 어려운 경험을 만나도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왕양의 경지는 바로 유교와 불교의 그 자재, 무예. 자재는 자유로운 거, 무예는 걸림이 없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없이 자유롭고 아무 걸림이 없는 것인데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인류를 실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불교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왕양명은 치양지설에 근거해서 송가 말하는 궁리가 사실 궁리, 경물 궁리할 때 궁리는 지극히 간단한 것인데 지혜상에서 그것을 구함으로 매우 복잡하다.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각적으로 하는 거,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 이거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면 되는데 이거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재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다 하는 것은 지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깨달은 공부는 우리가 일생 동안 배워본 적 있나요? 깨달는다고 하는 거? 깨달으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지혜.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알아서 요새는 오늘 대학 수능이죠? 수능인데 수능 그 공부할 때 요즘은 다섯 개 하나 찍는 거예요. 그 뭐냐 다섯 개 중에 하나 많은 걸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쫙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이렇게 미리 해놨다가 잘못 찍는 거 하면 빡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잘 찍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지혜를 늘리는 뭐냐면 그런 것이지 사람들이 올바로 살게 깨닫게 하는 그런 공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특히 현대 학문이 뭐냐면 주자학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서양 학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받아들인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어떤 양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그 뭐냐면 부정하고 다 하는 친구가 뭔가 대권에도 저런 말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는 것이지 우리 사회의 일면을 말해주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이러한 그 양지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신성을 길러주는 그런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혜만을 그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다. 그러니까 왕양명 시대에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러한 지와 행이 분리되는 지행이 그 합일이 안 되는 그런 그 사회에서 그것을 치양지, 양지를 이룬다. 그러니까 양지는 지행이 합일된 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양지, 양지를 그 실천한다고 할 때 이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치가 실천한다 행위고 양지가 지라고 하면 지행합일의 다른 말이 결국 뭐냐면 치양지라는 말입니다. 양지라고 하면 지가 지라고 한다면 치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 할 때 그때 지와 행이 합일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지행합일이 뒤에 치양지로 승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철학이
근데 지행합의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치양지보다는 지행합의를 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양령의 기본 사상은 자기가 얘기듯이 치양지 셋입니다. 치양지 속에 지행합의 내재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 할 때 치는 실천하는 것, 양지는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양지는 본체고 치는 공부론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본체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지행합의이고 치양지입니다. 그러니까 치양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송요는 지혜로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왕양령은 이것을 뭐냐면 양지를 어떻게 그러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양령은 옛날에 그 비유를 들어서 조상의 그 무덤이 자기 것인지 아닌 것이 알려면 거기다가 조상의 무덤을 갖다가 피를 떨어뜨리면 바로 그냥 스며들면 그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양지는 적혈물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양령은 그 뒤에 장에 존천리 거인은 천리를 간직하고 인욕을 제거한다. 자기 사리 사욕을 갖다가 제거하고 천리인 양지를 늘 간직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천리가 뭔지 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철학이 그 차이 나는 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What question을 하느냐, How question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What question? What question은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서양 철학의 하나의 중요한 그건 알물 그 위한 안. 이게 진지를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How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리가 뭐냐 하는 걸 갖다가 데피시션을 내리라 정의를 내리라 이렇게 하면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천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왜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뭐냐 하는 것 갖다가 그거를 알려주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학문에 익숙해져서 무언을 전부 다 지혜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영어로 하면 explicit, explicit 분명히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implicit, 그러니까 묵지한다. 아무 말 하지 않은 데서도 알아차리는 것. 이걸 넌지시 알려줘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신호의 난과 장중호태의 변고를 겪고 나서 인간의 마음이 저렇게 다를 수도 있고 사악할 수도 있고 하는 걸 갖다가 알아차렸을 때 그때 양지가 뭐냐면 모든 자기 행위의 그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령은 삼불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한번 얘기합니다. 입덕, 입공, 입엇. 공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그다음에 공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상을 세우고 하는 이 세 가지인데 왕양령 세 가지 다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면서 양지라고 하는 그 덕을 세워서 일생 동안 살았다고 하면서 왕양령이 입덕의 만약 불후의
명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도적을 토벌하고 신호를 사로잡고 근데 다음 주에 하겠지만 또 뭐냐면 그 남쪽 지방의 그 도적들을 토벌하는 말에는 그런 그 것이 나옵니다. 이런 공호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번은 바로 그 왕향형 사상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후세에 남겼다고 하는 것은 입언입니다. 언을 세운다, 말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입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문학가나 사상가나 모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스스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언을 한번 시도지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왕향령이 한 얘기를 이 전하는 것이지 내가 따로 어떤 학설을 세우거나 이걸 세워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입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입언이 되는데 보통 사람 대개 다 입언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그 문학에서 노벨상이 왜 안 나오나 이렇게 했을 때 입언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언.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어떤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독특한 그 주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왕향은 입덕, 입공, 입언 셋을 다 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향령은 또 양지를 삶과 죽음으로 해석을 했고 왜냐하면 이 사항이 뭐냐 죽음이라고 볼 때 사실 왕향령은 그 처음부터 그 바른 말을 해서 정장 40대를 맞고 그때 보토산 다 죽는데 그때 살아나는 거 이 생사의 겁이 그러고 나면 또 자객이 따라다니는데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그때 그걸 잘 따돌리는 거 이게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장에서 깨달을 때도 석곽을 놓고 내가 어디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은 관을 갖다가 짜놓고 사는 것이 왕향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관자 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와중내가 관자 놓고 살았다 이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아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밖에 있지 않고 내가 바로 내 마음이 바로 도이다 이게 심증리를 갖다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도적을 평정하러 가면서 그 도적을 평정하는데 일선에 나가서 지휘를 하는데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신호의 난을 평정하면서도 이 신호가 왕향령을 잡으러 보냈을 때 배를 타고 몰래 그 갈아입고 도망가는 거냐면 이런 것도 있고 이 왕향령은 그 삶 자체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신호난을 평정했는데 내 모함에 빠져서 왕향이 또 짜고 저 신호하고 짜고 한 것이지 이게 왕향이 스스로 한 게 아니다 하는 거는 이러한 그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함 속에서 그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바로 그 양지라고 하는 그 하나를 믿고 왕향은 일생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향령은 양지가 좋아하는 것은 만약 참된 나, 그러니까 참된 나와 사적인 나를 구분해서 뭐냐면 양지가 참된 나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바로 왕향령이 말하는 참된 나는 바로 그 양지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사적인 나를 그 좋아함을 버리고 나의 양지에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왕영용의 양지서를 쓰려면 바로 저절로 도교의 신선 양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의 생사해탈 같은 것도 뭐냐면 그 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왕영은 생사는 뭐냐면 밤낮과 마찬가지다. 주야를 안다면 밤낮을 안다면 밤밖에 말고 이게 생사를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생사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바로 그게 풀리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생사의 생각을 극복해야만 되는 것이다. 바로 왕양은 치양지에 생사의 생각을 제거해서 이 생사를 해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양지를 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 생사를 초탈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 치양지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왕양은 불교를 또 인류를 떠난 것이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그래서 양지의 시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양지의 시는 왕양이 월 땅에서 그러니까 월이라고 해서 바로 소흥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여요 근처의 그 지방을 월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화할 때 양지를 읊은 시를 연속적으로 발표했는데 이것을 양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지 예술을 읊은 것을 여러 학생들한테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신 유중리, 중리는 공자를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에는 개개 사람마다 마음에는 공자가 있다, 중리가 있다. 그런데 스스로 보고 그 들으니 왜 이것은 양지를 가리고 헤매게 된다. 지금 내가 참 면목을 가르쳐 주노니 단지 양지를 더욱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다 공자가 있는데 그걸 다 공자를 바깥에서만 이렇게 떠받을 것이, 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공자를 중시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면목이 바로 공자라고 이렇게 공자고 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공자는 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못하고 이 경문을 밖에서 구하는 미망에 빠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참된 면목을 가르쳐서 우리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양지를 다 구겨서 이걸 의심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대행의 문론이 어떤 일로 날마다 마음을 잡지 못하는가 그 마음을 잡지 못하고 동동거리는가 하는 거예요. 번뇌 마담 속에는 마담 속에서 잘못 공부하고 있구나. 성인의 문화에 구결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양지 두 글자가 참동이라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결은 한마디로 얘기하는 캐치프레이를 갖다가 구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동계 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교의 그 경전 중에서 참동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참동계는
뭐냐면 장생불사하는 비결이 거기다 전부 쓰여있고 그 도교는 바로 그거를 믿습니다. 그것처럼 양지가 바로 성인이 되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참동계는 인간이 잘 보통 사람 잘 모르지만 이 장생불사를 알려주는 그 비결이 참동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학은 유학입니다. 불교 도교처럼 자기의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결은 꼭 한마디로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말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그 아 그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구결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지는 참동계 중에 비결과 마찬가지로 성학의 요점이다, 요결이다. 그래서 번뇌 경문에 따라서 미혹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천리를 마음 밖에서 구하는 미망은 바로 자기 고뇌를 키울 뿐이다. 그래서 성학의 진술을 바로 가르친다. 이 주장은 바로 마음 밖에 성학이라고 하면서 마음 밖에서 이 참됨을 구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은 또 이렇게 시를 씁니다. 인인 자유 정반치. 사람마다 스스로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 만화 근원 총대신 모든 변화의 근원은 모두가 내 마음속에 있다. 마음에 있다. 각소 종전 전도현 오히려 종전에 이전에 거꾸로 뒤집힌 견해를 웃어버리라. 왜냐하면 지지엽의 외두심 가지와 잎사귀마다 밖에서 찾고 있구나. 왠지 왜 자꾸 근본적인 놔두고 지역적인 것만 갖다가 밖에서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양지는 내 지남집처럼 방향을 늘 또렷한 방향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향을 딱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양지는 천리이기 때문에 이 천리를 주자들 밖에서 구하는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종견에 뒤집힌 견해, 이게 바로 주자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양지학은 바로 학문의 뿌리를 돋는 학문이고 주자학은 지역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에서 어느 정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냐, 무성무취 독지시 자시건건 만유기 무성무취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는 왜냐면 이것은 초월의 경지입니다. 이런 것을 독취 아무것도 혼로할 때 자시건건 만유기 이것이 천지만물의 터전이다. 기각 자가 무진장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집에 무진장을 버리고 연문지발 효비나 남의 집 문간을 따라가며 연문 지발 그 스님이 지금 중이 뭐냐면 바루를 가지고 동양하는 것 같다가 지발이라고 합니다. 동양 끌어서 다니고 궁궐하는 가난아이처럼 뭐 그렇게 내 마음속에 무진장한 그 양지가 있는데 이걸 버리고 남의 집 바깥을 따라다니냐 이게 무성무취한 도덕의 최고의 경계고 이게 천리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독지라고 하는 것은 양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알지 못하지만 자기 홀로 알고 있는 것이 이 내 마음의 경계라고 왕양은 이 양지가 천지만물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그 양지 중에 간직되어 있는 끝없는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린이 구호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밖에서 구하는 거지가
동양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있는 내 마음속에 그 무성무진한 그 천리가 내재해 있다. 그 다음에 또 시재생 삼수 여러 생도들에게 보이는 세 번째 그 삼수 세수의 시 그래서 제1수 제2수 제3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니신 각각 자천지 니신 그대 자신 그대 몸 모르겠는데 각각에는 자천지 그 자체가 천지입니다. 천이라는 참된 진리다. 천지 불령 구인 갱인 남에게 구하고 구인 또 더욱 남에게 물어볼 갱문인 남에게 물을 필요도 없다. 불령 필요도 없다. 네 자신이 천지가 있으니까 단치 양지 성순도 다만 양지를 실현하면 실현하여 덕업을 이룬다. 양지 만종 고지 비정신 낡은 종이에 따라서 종 고지 종이에 따라서 만 헛되이 비정신 정신을 낭비할 뿐이구나. 헛된 종이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날 학문하는 것 전부 다 그 종이자 자꾸 남기는 그런 것입니다. 건곤 시역 비원 비화 하늘 땅의 그 주역은 원래 비화 그린 게 아니다. 하늘 땅이 그려진 게 아닌데 주역은 음은 갈라짐으로 양은 쭉 그인 선으로 그래서 음양을 가지고 64개를 가지고 설명한 게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심성 하형 두규진 심성은 무슨 형체이길래 세상의 특글을 얻었는가? 막도 선생 학선에 선생이 학선어 선의 선을 배운 말이라고 말하지 말라. 막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자학에서는 왕양명이 선학에 빠졌다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빠졌다 이렇게 선학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차원 단적 위군진 이 말은 단적으로 그대를 위해서 펼친 것이다. 그래서 이 양지는 남에게서 혹은 서적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지를 발휘하면 바로 덕업을 성취할 수 있고 이 천지는 바로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업을 실천하고 양지를 실현하면 되고 이건 모두 다 구비하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구하거나 서적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페이지는 바로 낡은 종이덩이에서 정신을 합리한다는 것은 아마도 주자학이 독서 공리를 하는 데 대한 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천지은행과 음양도의 교원화를 말하면서 결국 주역의 판례를 통해서는 아니라 모두 내 마음에서 통한 것이다. 그러니까 심성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형태가 없다. 그래서 세상의 티끌이 물리지 않는 것이 바로 양지고 선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불교에서 선종과 교종이 있습니다. 교종은 인도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이론적으로 전개한 것을 교종이라고 부릅니다. 교종. 그래서 선종과 교종 교종은 뭐냐면 인도 불교의
국제연장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중국 그다음에 법상의식종 이런 건 인도적인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게 교정이라고 한다면 선정은 뭐냐면 이 언외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 말을 하지 않고 자각하는 것이 이것이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이것은 이 말의 그 문자에 의지해서 불교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 선정은 물립 문자입니다. 문자를 쓰지 않고 심에서 심으로 전하는 왜냐하면 심전의 철학이 바로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이 누구서부터는 그 원래 달마대에서 또 인도의 28대 지금 달마대에서 쭉 중국에 내려오다가 6조 5조 홍인 홍인에서 6조로 이게 5조인데 오늘 6조로 나오는데 6조의 해능이 바로 이 신수의 기회를 이 기회는 이 깨달은 것 깨달은 경지를 말로 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경지를 시로 표현한 게 기회인데 기능이 기회를 먼저 홍인의 제자인 그 신수와 해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수가 기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럴 때 뭐냐면 그 마음은 보리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닦은 먼지를 닦아버리면 깨닫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희능은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먼지도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냐면 그런 그 기회를 지어서 6조 희능이 5조 희능이 의바를 희능한테 보여줬다. 왜냐면 불교에서 의발, 이 발이라고 하는 밥그릇이 옷하고 밥그릇을 상징적으로 그 자기의 제자한테 진짜 제자한테 물려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신수한테 주지 않고 희능한테 의발을 물려줬기 때문에 육조가 되었고 육조가 쓴 육조의 그 어록을 맺는 것이 6조 단경입니다. 단경. 근데 사실은 이 교정의 그 불교에서 경, 율, 논 이것을 삼자이라고 부릅니다. 삼장법사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서유기 보면 삼장법사가 나오는데 삼장인데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했을 때 경장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부처님의 직접 말씀이고 율장은 부처님의 계율입니다. 그리고 논장은 후대 불교 학자들이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경률론 3장이 이 대장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장이 다 포함된 그런 이 팔만대장이라고 하는 바로 경률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뭐냐면 불교에 대한 논문까지 다 들어있는 게 경률입니다. 근데 이 왕양명도 사실 이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종과 차별을 하는데 이 주제학자들은 왕양명이 바로 이 선종일 따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 선종은 뭐냐면 기회를 내는 그 불생에는 별로 더럽히지 않은 먼지가 없으므로 털어낼 것이 없다 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왕양은 양선의 말을 그 많이 빌려서 얘기합니다. 아까 정법 안장이라든가 본래 면목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모두 선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빌려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양지를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성과 본 불성과 그 왕양을 양지는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빌려왔지만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인민유로 투장한 사람마다 장안을 가는 길이 환하게 여겨 있다. 단단평평 일직한 평탄하고 평탄해서 한 분이 직접 바라보게 된다. 진도 성현 수유비 성현을 뭐든지 다 말해도 어떤 비결이 있어야만 된다. 내 번현 이간 갑구난 혐의를 뒤집으면 아주 쉽고 간단하면 오히려 구하기 어렵다. 지정 효제 위 요순 단지 효제만 따르면 요순이 된다. 막바 사장 합 유한 문장을 꾸미기 위해서 류한 유종원이나 한 한유를 배우지 말아라. 근데 그 사람들은 문장가이지 사상가가 아니다. 자신 불신자가 원구조. 자기 집에 원래 너무 있다 가지고 있는 양지를 믿지 않는구나. 청군 수사 반관진 그대에게 청하오니 일에 따라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인을 뒤져보면 바로 양지가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번째 세번째에서는 장안유로 그 분명 장안의 기니심이 지극히 분명한데 하자유인은 광분연 어째서 하사 무슨 일로 유인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다. 유인은 우리가 유명을 달리한다 할 때 유인은 죽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유인은 뭐냐면 살아있으면서도 왜냐면 이 살아있는 양지가 활동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우리 유인이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혹은 또 숨어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유인이라고 합니다. 왜 가지 않는가? 무슨 일로 은자는 유인을 가지 않는가? 수사 진모 성간색 마침내 띠풀이 사회마금을 이루고 띠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길을 가면 길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 풀이 많이 나와 있으면 돌에 발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띠풀이라고 하는 사욕을 뜻합니다. 근교 미록 자중해 다만 사슴들만 스스로 이리저리 뛰게 만들 뿐 교자는 뭐뭐 하겠나. 도문 절경 노현사. 절경의 말만 듣고서 수그러이 생각만 거기다 매달렸고, 지여 미도 각 남경. 헤매는 게 오히려 풍랑의 놀라움을 가지고 함께 한다. 모홍 감투 사울 굴. 뱀이 득실 그린 굴에 몸을 던지는 모험하니,
전에 다학 경망생 깎아지른 낭떠러지 기분 골짜기도 마침내는 죽음도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장안 가는 길은 상당히 간단하고 쉬운데 사람들이 몸을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양지 즉시 독지시 양지는 바로 헐렁할 때이다. 차외 차지지위의 경무지 이 밖에 다시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수인분류 양지제 어느 사람들 양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득 양지 제 각시 수 양지를 알아차리는 자는 또 누군가. 이게 양지를 알아차리는 바로 양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로 그렇다. 그 다음에 지득 양지 각시 수 양지를 알아차리는 누군가. 자가 통양 자가지 자기가 아프고 가려고 것은 자기가 한다. 약장 통양 조민문 만약 아프고 가린 것을 남을 따라서 묻는다면 통양 하수 경문 아프고 가려운 것을 왜 반드시 남한테 물어보냐. 자기가 가려고 아픈데 왜 남한테 물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양지는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지를 체득해야 된다. 양지를 밖에서 찾는다면 원래 자기 몸은 아픈데 오히려 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물론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진단도 받고 그러지만 의사가 다 고쳐주는 건 알고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지 이 뭐냐면 두 글자는 이 그 제자들이 대부분 알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고본 서문 고본 서문이란 뭐냐면 대학 고본의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고본은 뭐냐면 대학을 주자가 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해서 뜯어 고쳤습니다. 대학을. 그래서 그 친민을 신민으로 바꾸고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을 아주 상당히 했습니다. 근데 왕양명 그게 아니고 원래 얘기 자체 고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문을 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학 고본 서문에서 그 몇 마디 그 말을 고쳐서 그 의미를 갖다가 뭐고 반응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러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지리한 외도에 들어가도 그 알지 못했는데 이거 광현명 이걸 통해 가지고 알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광현명이 또 강학을 했는데 그 양지를 체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 봤습니다. 그래서 13번째는 14페이지에서는 진중 강선 모소행 진중하게 강유되는 도의를 무릅쓰고 다닌다. 일초 심활 기행분면 하루저녁 마음은 활발히 더 분명하다. 수종 근본 구생사 울음직이 근본을 따라 생사를 구해야 한다. 막향 지류 변청탁 지류를 향해 흐리고 맑음을 말하지 말라. 구나 세유 횡억설 오랫동안 어째서 세상 유학자는 억설을 함으로 띠거립니다. 경수무의 인정 마침내 인정 밖에서 물리를 찾는다. 그래서 양지 지용 안배도 양지의 생은 안배할 수 있는가? 참을 유래 자혼성 이 물의 이것의 유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생사를 구해야 하는 것 근본은 불교 해탈이나 도교의 생사 구시가 아니라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향해 창타를 마지막 한 것은 진리 천리를 마음 밖에서 구하는 주장의 그것을 갖다가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를 보면 남대길과의 그 대화가 쭉 있는데 마음이 잘못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 남대길이 그러니까 중간에 거울을 열지 않으면 허물을 감출 수 있다. 그러면 거울을 갖다 이렇게 펼쳐야 그 허물, 펼치지 않으면 허물이 거기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울이 밝아지면 하나의 티끌이 내지면 저절로 거기에 머물기 어렵다. 저절로 한다. 그래서 이것이 성인의 경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왕양은 밝은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남경시 이미 스스로 양지를 깨달았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양지를 실현할 수 있으면 곧바로 잘못함을 의심하고 또 그것을 고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성인의 경계에 들어가는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지의 그 실천은 뭐냐면 그 1524년 8월 15일 중추 고원관이는 그 가들에 달이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이때 왕향은 시를 읽겠습니다. 만리 중추 월정청 만리 중추에 중추에 월정정 그러니까 달이 바로 밝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아주 확 나네요. 사산 영하 몰활성 사방산에 구름 안개가 고요히 생긴다. 수유 독무 수풍산 잠시 휘인 안개가 바람 따라 흩어진다. 의구 청천 차명월 옛대로 푸른 하늘 이 달이 환하게 밝다. 긍신양지 원불매 양지가 원래 어둡지 않음을 기꺼이 믿으면 종타 외물 기능행 그를 따라 외물이 어찌 어지럽을 수가 있을까. 노부 금야 광과 발 늙은 사람의 오늘 밤 그 노래를 미치게 부른다. 화작 균천만 대청 변화야 중앙에 하든 가득하고 넓구나 맑구나. 그래서 왕양명은 그 양지를 중추의 달에 비유해서 바람이 불어 짙은 구름 안개를 거둬 바람 불어 안개 구름을 거둬 내듯이 합니다. 양지는 인간 욕심을 쓸어버리는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시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 중에서 탄식하기를 자기 몸이 노인이 되어도 열광적인 노래를 부르며 한 것은 마치 몸이 왜냐면 이 철로에 감싸 있는 듯한 것이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엄숙하게 그렇게 그 교실에서 다툰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노래 부르면서 같이 대화하고 했던 것으로서 아주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처처중추차원명 처처 곳곳에 이 중추의 달이 보름달이 환하게 밝다. 부지 하처 역 군영 어디에 잠하는 영웅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수냉 절학 경천절 성학이 끊었는지 천년이 지나서는 모른지 알아야 된다. 막부 남아 과일생 남아가 일생을 보냄을 저번 남아의 그 남아가 뭐냐면 일생을 부 뭐냐면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일생을 지내라. 영향상의 주중에 뭐냐면 영향은 그림자하고 메아리는 아직까지도 주중에 주자를 갖다가 의심한다. 지리 막작 정강성 지리하면 부끄럽게도 정강성을 만들었다. 정강성은 한나라 때 주석을 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이 주석만에서 철학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리하게 이것저것 그냥 풀이만 했지 자기 철학이 없었던 것입니다. 견현사슬 춘풍이 견현은 쌩하고
검은 거를 놓고 봄바람 속으로 가는 점야 수광 불가하자 증점 또한 비록 미쳤지만 나의 정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공자가 그 제자를 모아놓고 네가 뭘 하겠느냐 그랬을 때 증점은 내가 봄날에 그 몇 사람을 잘 데리고 검은 걸 치고 논일겠다 하는 말이면 이 자유로운 경지를 얘기했는데 왕양은 바로 이 증점의 경지를 저는 미치광의 경지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지를 보름달에 비유해서 세간들의 수재들이 비록 많지만 어느 곳이 있는지 모르겠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있는 남아들이 일찍 깨어나 성화를 알지 못하고 일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식은 주자의 성학이 참된 전술을 하지 못하고 그림자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강은 훈구업을 빠지고 지륜멸멸하게 됐다. 그 세상들은 오히려 이것을 종지로 삼기 때문에 만약 오히려 그 광양명은 증자의 자유로운 경지, 만약 광자의 경지를 더 흠모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명은 광자다, 미치광이다. 미치광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정신을 쏟으면 그것에 몰두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광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광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할 때도 한 군데 미치광처럼 거기에 한 군데 몰두를 해야 자기 것이 되지.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해당하는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광자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분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왕양명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자유로운 정신 이걸 좋아하고 증점을 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은 왕양명의 양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시는 더 그래도 쉽게 와닿기 때문에 시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